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매파적 FOMC 의사록에 환율은 장중 연고점을 돌파했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아시아 증시를 급격하게 위축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는 잘 버텨줬는데요. 오전 장한 때 2,5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 2,519선에서 마감을 지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매도의 기술에서 진단을 했던 셀트리온 그룹주의 인수 합병 소식 장 마감 후에 전해졌는데요.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당초 상장 3사 합병안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제외된 점이 특이사항인데요. 잠시 후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이슈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2차 전지주들 다시 한번 활력이 넘쳤죠? 네, 리튬과 전고체 소재 등 대부분 2차 전지들이 모처럼 반등에 나섰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에코프로는 110만 원 선에 다시 올라섰고 에코프로비엠은 시총 30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증시.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상반기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1위, 중국 CATL이 2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를 앞세워 LG엔솔을 맹추격 중인 CATL이 신제품을 공개를 했는데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CATL 10분 충전 400km LFP 공개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10분 충전에 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LFP 배터리를 공개를 했는데요. 올해 말 양산을 해서 이르면 내년에 1분기에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LFP 배터리의 단점이었던 주행 거리와 성능까지 대폭 보완을 하면서 국내 3원계 배터리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셀 업체와 LFP 배터리 관련주의 흐름은 괜찮았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나란히 반등에 성공했고요. LFP 배터리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천보가 어닝 쇼크의 충격을 딛고 반등에 성공하며 6%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LNF 자이글 등 LFP 관련주도 일제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LFP 배터리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2차 전지 부럽지 않은 의료 AI주입니다. 상반기에 다양한 호재로 승승장구했던 의료 AI주가 실제 성과에서도 성장 잠재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지원과 활발한 해외 진출로 외형 성장이 가파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의료 AI주 두 업체의 상반기 매출을 보시면 루닛이 역대 반기 최대 매출인 164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연간 매출을 뛰어넘었고요. 뷰노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47억 8천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 약 330%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 종목별 흐름 어땠나요? 네, 심정지 예측 AI의 비급여 확대 소식에 상승 출발했던 뷰노. 오전 11시 부근에 하락 반전하면서 아쉽게 3% 하락 마감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 증권의 호평이 전해진 루닛은 5%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외형 성장 가속화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 AI주 종목별 이익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의료 AI 중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천보, 그리고 뷰노와 루닛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한경 이슈팩 첫 번째 CATL 10분 충전 400km LFP 공개에 대해서 볼 텐데 이전에 앞서서 이제 셀트리온의 흡수합병이 지금 공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매도의 기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가장 좀 분분한 게 합병 비율에 대한 해석이 과연 어떤가,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분한 것 같은데 먼저 강준혁 대표님께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거 합병 비율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전에 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전체적으로 일단 합병하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그중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 제약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마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제약은 빼놓고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만 합병을 한다. 네. 이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을 조금 더 우대하기 위한 어떠한 방책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셀트리온 삼형제를 하나 두고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이제 만드는 회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고 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제 판매하는 네.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 3사들 중에서 가장 모멘텀이 있는 회사였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반기에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유프라이마의 유럽 직판이 또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적이 또 좋아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램시마 SC의 FDA 품목 허가 승인 여부도 일단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셀트리온이 지금 셀트리온 제약 실적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은 처치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주가 자체를 셀트리온을 먼저 좀 땡길 수 있는 그런 효과 자체를 지금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합병 비율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조금은 셀트리온한테 좀 유리하게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좀 매출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헬스케어로 셀트리온의 그 재무적으로 좀 더 안정화를 좀 기대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PB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셀트리온은 지금 한 21조 시총이 되고 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한 10조 5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 합병 비율은 아마 오늘 공식 계획하면서 큰 문제 없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셀트리온 주가 하락이 조금 더 가파르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이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형이기 때문에 이쪽 주가에 대한 부양 의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약이 제외된 부분은 아마 공시가 나올 겁니다. 이 관련해서는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시고 투자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제외가 됐다. 앞으로 우리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3사에 대한 그 주가 흐름을 뭐 어렵지만 어떻게 좀 예측하실지 강준혁 대표님께 좀 듣고 갈까요? 일단은 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고민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셀트리온 제약이 주가가 그래도 나름 좀 슈팅을 보였던 이유는 합병을 했을 경우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본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간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모멘텀 있는 두 회사가 일단은 붙고 모멘텀이 약한 제약이 일단 빠지게 되면 나중에 주가 흐름 자체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약은 주가 흐름이 조금 약해질 가능성도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뺀 이유도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이제 뇌피셜이니까 좀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만약에 빠지는 효과가 일단 보이게 되면 나중에는 합병 비율을 내더라도 거의 뭐 효과 없이 합병을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까지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셀트리온이 제약사입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이쪽 금융 쪽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박식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엔터주의 JYP처럼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 셀트리온 제약은 좀 밀릴 가능성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합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뭐 합병 비율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크게 주식의 희석 효과 자체가 사라지는 셀트리온에서는 사라지는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이사가 먼저 합병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이렇게 공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내일 이제 제약을 갖고 계신 투자자 분들은 좀 유의를 해서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저희는 이제 CATL의 그 LFP 이 10분 충전에 400km를 간다라는
있다라는 LFP 배터리에 대해서 또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이제 뒤늦게 LFP 배터리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이번 소식이 나오면서 격차를 더 벌리게 되는 건 아닌지 지금 또 우려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영향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보고 싶은데 김명수 PB께서는 어떤 영향을 좀 우리가 받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실까요? 네, CATL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제공하는 이제 배터리 업체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번에 게임 체인저로 등극할 전망이다라고 좀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LFP 배터리의 단점이 주행 거리와 이제 성능 이런 게 좀 안 좋은 건데 이걸 보완하는 모습을 나왔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가성비 배터리였던 LFP 배터리가 더 좋아졌고 이제 한국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NCM 배터리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업계에서 충분히 미칠 때 LFP 배터리를 관련 있게 보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삼성 SDI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상용화를 앞둔 거는 상용화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을 아마 비교하면서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전기차 시대의 전환기로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 업계인데요. 저희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첨보에 대해서 매도의 기술에 올리고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LG 솔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고 사인을 주셨고요. 첨보 같은 경우는 김병수 PB께서만 지금 스탑 사인을 주시면서 엇갈린 신호가 들어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좀 볼까요?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고 사인 주신 이유 뭘까요? 일단 사실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이 시장을 일단 주도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삼원결 배터리가 조금 더 유망하기 때문에 이쪽이 기술력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이쪽이 향후에도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그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디오 테이프 보신 적이 있나요?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뭔지 아세요? 비디오 테이프 예전에 이제 이게 기술 표준이 처음 정해질 때 두 가지 종류가 네.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HS라고 하는 큰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있었고 소니에서 베타맥스라고 하는 비디오 테이프 작은 거가 일단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일단 시장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가고 있었는데 화질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소니의 베타맥스가 월등히 일단 좋았고요. 단지 이제 저가형의 어떤 공략 부분은 VFX의 우리 보통 보던 비디오 테이프 일단은 뭐 가성비가 좋았는데 시장에서 기술 표준이 정해질 때 이게 화질이 좋았던 소니의 베타맥스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고 WHS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니가 베타맥스는 망하고 네. 고장 CD로 넘어가는 아픔을 겪었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은 리튬 이온계 배터리가 훨씬 기술력이 좋다는 건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가격으로 이게 뭐 이렇게 가격으로 이렇게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LFP 배터리가 이번에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네. 이쪽으로 시장 표준이 만약에 정해지면 삼원결 배터리는 좀 이상해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고사인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ESS용 LFP 배터리만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CATL이 신규 LFP 배터리를 공개를 하면서 아무래도 글로벌 점유율 확대에는 조금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LG 엔솔의 LFP 배터리 투자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 경쟁력도 좀 괜찮을까요, 피디님? 네, 결국엔 LFP 배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 배터리라는 이미지 때문에라도 조금 더 하이엔더인 그 다음 거로 넘어가 있는 게 이제 배터리 3사였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한 143.1기가와트, 그래서 56%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한 1.2% 하락해서 28% 정도가 되고 CATL이 6.7%가 상승해서 27%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1위와 2위가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게 CATL의 성장세가 무섭다라고 요약이 되는데 이 이유는 테슬라나 폭스바겐 등이 이제 가성비라고 표현하는 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모습이 판도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LFP 배터리 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술력이 어려운 기술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ESS용은 이제 연내 양산이 시작이 될 거고 하지만 지금 CATL이 지금 발표한 이 LFP 배터리는 가성비뿐만 아니라 성능도 굉장히 네. 좋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지금 투자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력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행거리를 따라잡았습니다. 자, LG엔솔 이제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는데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그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세요? 요거는 차트 보시면 그냥 답이 대충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땐 좀 길게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우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60만 원 선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었다.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거의 뭐 박스로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의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63만 원 언저리까지는 목표를 잡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첨보로 넘어가 볼까요? 첨보가 어제 실적 충격을 딛고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6.8%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첨보에서는 두 분의 지금 의견이 엇갈렸는데 먼저 김병수 PB께서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거든요. 첨보 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2차 전지가 조금 과열된 거가 맞고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특히 2분기에 영업이익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91%가량 감소한 10억 원이 나오게 됐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시장 기대치까지도 밑돌았던 모습을 보였고 3분기 매출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한 500억 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아마 이것도 매출이 한 41%가량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도 한 85%가량 줄어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첨보의 실적 어떻게 보면 회복이 조금 더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조금 쉬어가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이제 고 사인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2분기 실적 부진에 어제 굉장히 주가가 부침을 좀 겪었는데 지금 뭐 바닥이다라고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일단은 말씀을 하신 대로 실적이 시장에서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한 번은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품 가격이 지금 1분기 대비해서 이제 한 30% 이상 일단 빠졌습니다. 이 빠졌던 가장 주된 요인은 일단 중국의 어떤 수요 부진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방금 이제 나왔던 뉴스 기사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금 한 번 더 불을 좀 붙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새만금의 신규 공장이 일단 들어섰는데 이게 지금 네. 시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시가동하면서 비용 들었던 부분이 한 111억 정도가 일단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도 안 좋았고 순이익도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은 일단 회복될 가능성을 일단 염두를 하고 두 번째 일회성 비용이 한 111억 정도 발생했던 부분은 향후에는 뭐 또 이 부분이 계속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일단 고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첨보가 LFP 배터리 대표 수혜 기업이어서 중국의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 4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CATL의 신규 LFP 배터리 공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첨보에 좀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대표님? 네, 일단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사실은 이제 중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이전보다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좀 둔화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 20일에 이제 중국의 금리 자체가 한 번 더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중국의 이제 이번에 부양책 자체도 조금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인식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첨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시류를 좀 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첨보가 2분기에 이제 어닝쇼크 기록한 이후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30만 원대에서 좀 20만 원대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증설이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제품 그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었잖아요. 뭐 내년 정도를 좀 바라보는 것 같은데 본격 턴어라운드 시기는 좀 더 늦춰질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 시기를 예측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배터리나 전액, 뭐 첨가제에 대한 재고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아마 출하량 확대에도 제한적일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6불화 인산 리튬, 그 LIPF6이라고 표현되는 요 리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첨보의 제품 판가도 하락하는 이런 악순환이 조금 고리에 끼지 않았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3분기가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이지도 않다라는 게 조금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추정치까지도 각각 기존 대비해서 조금 뭐 한 30%가량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3분기에는 실적이 뭐 일정 부분 만회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대략 50%가량 낮을 전망이기 때문에 아마 턴어라운드 시기는 올 하반기를 좀 예상했던 리포트들이 많았는데 여기 아마
내년 초까지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첨보가 이제 가격이 올해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밀리면서 사실 보유하신 분들이 다른 2차 전지주가 랠리를 보일 때 더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 시점에서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파트너님? 첨보는 이제 좀 많이 밀려 있죠. 차트 보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가격 전략은 항상 이제 차트로 보시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이제 목표 주가도 낮춰지고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전 저점에 비해서 크게 뭐 밀리지 않았다라는 부분 일단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최근에 추세 각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좀 빠지는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쉽게 일단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18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전략을 한번 갱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 18만 원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의료 AI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의료 AI주 하면은 사실 뭐 성장주로 평가를 받는데 또 실적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이 전년 상반기를 훌쩍 뛰어넘었는데 의료 AI 기업들의 뭐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쪽 수익으로 이어지는 사업 모델에서 성과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또 성장성에 대한 그런 뭐 성장성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의료 AI 업계의 강점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뭐 하반기에도 이익 턴어라운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우리 그 뷰노부터 시작을 해서 JLK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사실 이 회사들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전에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실유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을 했을 때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암 관련된 얘기를 일단 했었고 네. 그러면서 영상 진단 관련돼서 AI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슈팅을 강하게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빠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약간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부분은 이쪽 영상 진단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은 성형이라든지 미용 쪽으로 많이 가셔서 네.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영상 진단 부분에서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암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늦게 발견하다 보니까 이쪽에 약간 좀 니즈 자체가 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더 기술력이 좀 있다 이렇게도 판단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요들 종목군들을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가 기대되는 의료 AI주라고 저희가 좀 이름을 붙여봤는데 네. 오늘은 뷰노와 루닛을 매도의 기술을 올리고 두 분의 또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 다 지금 고사인이 들어왔거든요.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갈렸는데 뷰닛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뷰닛이 7월 19일에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조정 구간에 좀 돌입을 했는데 오늘도 2%대로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자, 김병수 PB께 먼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뷰노 어떻게 보세요? 네, 뷰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이 거의 4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30억에 불과하긴 하지만 385% 증가하게 되었고 영업 손실이 아직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요인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요약이 함께 나오고 있고 특히 AI 기반 이제 뇌 정량화 의료 기기라고 디노메드 딥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미국에서 FDA 승인 절차를 진행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과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강준혁 파트너께서도 이제 고사인을 주셨는데 뷰노 같은 경우는 상반기 AI 기반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 매드 딥카스 덕분에 이제 매출의 상승 곡선을 굉장히 가파르게 좀 그렸습니다. 비급여 적용 대상이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까지 확대가 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뭐 연령 제한 없이 비급여 청구가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좀 더 높여도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비급여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의료보험이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것 외에도 다른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맞잖아요. 다른 곳에 이제 사보험에서도 네.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러면 안 됩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상 진단이고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도 일단 효과 자체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금 부분에서 보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저변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해드리면 모든 우리 의료 관련된 부분은 보험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보통 결판이 나기 때문에 네. 지금의 뉴스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호재다.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도 두 개로 확대되면서 그쵸. 굉장히 좀 호황을 좀 받았잖아요. 이 뷰노메드 딥카스가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또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미국 FDA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경쟁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피비님? 어떻게 보면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라 표현되는 뷰노메드 딥카스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시장에 진입해 이제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고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도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진출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도 60개 이상이 대기하고 있고 이미 60% 이상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장 외에도 이제 외국 시장 특히 미국에서 일단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미국 이하의 모든 나라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뷰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 중에 하나가 뷰노메드 딥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뷰노메드 딥카스의 해외 진출이나 뭐 의료보험 적용이나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은데 그런 목표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지금 한 4만 원 선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기 지금 4만 원 선까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조금 주가가 4만 5천 원 선 요 꼬리를 제외하면은 대략 4만 원 선을 건드리고 한 3만 2천 원 7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2만 7천 원 선까지는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4만 원 선을 넘어갈 때까지는 뷰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루닉 보겠습니다. 뭐 정말 텐베거 종목이죠. 7월 13일에 신고가 기록 후에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또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김명수 PB께서는 루닉 또 고사인을 주셨는데 뭐 뷰노와 더 차별화가 있는 강점 어떤 거 있나요? 네,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던 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루닛 인사이트와 루닛 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 매출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반복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료기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연업 손실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한 100억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연업 손실 100억이 축소된 부분입니다. 이게 축소되면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루닛이 역대 반기 매출을 보이면서 지난해 연간 매출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좀 유의미한 게 전체 매출의 85% 이상이 해외 시장으로 해외 매출의 증가가 실적을 지금 견인을 했는데 현재 해외 시장의 점유율이 얼마나 확대가 되고 있고 하반기 성과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강준영 파트너께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종목들을 5월 2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 뭐 종목들을 이제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해 드렸고 네. 그때부터 보더라도 거의 한 700% 가까이 일단 상승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이들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는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은 아니죠. 해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을 제대로 하는 이 루닉 같은 경우가 가장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뇌경색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진단, 심장이라든지 진단 부분도 일단은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많은 인구가 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닉 같은 경우에는 암 검진이라든지 진단 부분에 일단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성장 자체도 우리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끼면은 이게 진단 비용 자체가 굉장히 급증을 하거든요. 기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차라리 진단 비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일단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건 조금 큰 그림에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만은 미국의 암 관련된 어떤 기계라든지 하는 부분이 옛날 기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소비량이 높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새 기계로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도 일단 있거든요. 그러한 니즈까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외 성장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투자 은행 그룹 맥쿼리 증권이 루닛의 이런 뭐 모멘텀을 강조를 하면서 목표가를 21만 5천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이제 15만 3천 원대인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이제 뭐 상승 룸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홀딩을 좀 해야 할지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 피비님께 들어볼까요? 네, 올해 매출은 한 300억 원의 영업 손실이 조금 한 300억까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맥쿼리 증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2025년이 되면은 매출도 1천억 원 가량 나오게 되고 영업이익도 200억 가량 나오게 되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그 이유는 일본의
쪽에서 보험급여와 사우디 쪽에서 파트너십 이러면서 해외 쪽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15만 3천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걸 제외한다면 21만 원 선까지는 아마도 맥커리 증권의 의견처럼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도의 기술은 LG에너지 솔루션과 첨보 그리고 뷰노와 루닉까지 네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와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신세계푸드가 9%로 출발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LX홀딩스 우선주 올라와 있습니다. 또 인지 컨트롤스도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이 좀 깊었는데 인지 컨트롤스 시간에서 3% 강세 보이면서 158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애니젠이 9%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활용한 신규 펩타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9% 상승한 15,79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KD 그리고 CCS도 올라와 있는데요. CM플러스 그리고 오토엔이 6% 강세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하나 갤러리아 우선주가 4%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4,4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12% 급등 나온 휴비스도 시간에서 4% 정도 밀리면서 4,7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의 급락으로 오늘 28% 급락한 서원 시간에서 1.7% 하락하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도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머큐리가 4%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YMT 그리고 PHA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을 볼 수 있겠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에서 제외되면서 실망감에 시간의 거래에서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중요 공시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돼서 내일 해제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와 내일 장 개시 전에 시간의 매매 거래는 성립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이오테크닉스, 김병수 PB, JC스 메디컬, 그리고 강준혁 대표 핌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 이오테크닉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라이징 포인트로 이제 웨이퍼가 얇아질수록 레이저 사용은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까지 같이 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레이저 사용이 증가되고 엔비디아에 또 실적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또 뭐 성장성이 함께 좀 끌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오테크닉스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더 모르는 분들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다들 아실 텐데. 네. 자,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동선은 이제 그루빙 장비죠. 그 비메모리에 쓰이는 그루빙 장비랑 이제 메모리에 쓰이는 이제 스텔스 다이싱 장비를 통해서 그 얇아지는 웨이퍼 트렌드 수혜를 좀 고스란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6월이었죠. 6월에 TSMC가 차세대 그루빙 공정에 이제 원래 일본의 디스코 사거를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동사거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HBM의 선두하면 지금은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SK 하이닉스의 향으로 보면 이제 한미반도체가 거의 완전 대장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한미반도체는 내년 이익 기준 지금 현재 멀티플이 한 40배 정도 됩니다. 좋은 건 아는데 그게 이제 2025년, 6년, 7년 이익까지 다 땡겨온 지금 가격이 이 가격 아니냐라는 좀 질문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는 반면에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슬슬 삼성전자향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쪽이 이제 HBM을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래서 내년 이익 기준 지금 멀티플이 한 20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뭐가 더 우위에 있다, 열위에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신선함으로 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보나 좀 많이 오른 한미반도체보다는 저 같으면 조금 덜 오른 이오테크닉스를 보는 게 조금 더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 좀 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주가는 역사적 고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매물 부담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벤트가 있으니까 네. 그 이벤트까지 또 좀 단기로 그 전고점 트레이딩까지 해도 되고, 그러니까 두 개 다 가능한 좀 그런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사실 열심히 좀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그 실적 이후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엔비디아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관련주는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 특히나 오늘 이제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초전도체 테마주들 또 많이 다 거의 대거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되게 고무적이었던 거는 거기에 몰려 있었던 수급들이 여기저기 다 퍼졌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AI 쪽도 한번 좀 수급이 한 바퀴 돌 수도 있다. 그 자금이 또 네. 일정적인 모멘텀으로 그쵸. 들어올 수 있는 그쵸. 부분.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세요보다는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이평선이 좀 밀집이 돼 있으니까 밀집 구간까지 조금 빠지면 그때 한번 받아보셔서 전고점까지 노리는 단기 플레이 하시거나 아니면 네. 지금부터 나는 한 6개월 정도 중장기로 갈 거야 하면 지금부터 사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의 라이징 스탁 제이시스 메디컬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인데 이게 짧은 시술 이 장점 때문에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네.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해서도 본격화가 기대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이 되면서 미용 의료기기가 전체적으로 또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 뭐 해외 매출이나 이런 성장 스토리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일단 한국 제품들이 중국에 가는 것도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택을 비롯해서 제이시스 메디컬이나 클래시스를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시술이 가능한 게 이게 큰 장점이고, 이런 생산업체들이 호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해외 진출을 본격화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포텐자라는 이제 제품을 팔고 있는데 ODM 계약으로 이제 안정적인 매출을 깔고 내년 1분기에는 중국에서까지도 인허가가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매출액인 1,400억 정도가 나오게 됐는데 아마 전년 대비해서는 24.5%가량 증가할 전망이고, 영업이익도 대략 한 467억 정도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7%가량 영업이익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이런 ODM 계약으로 매출이 쭉 나오고 있는 와중에 특히 일본에서 이번에 포텐자 매출이 100억 원을 이번에 달성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일본 쪽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의료기기 쪽에서 미용 의료기기 쪽이고, 하반기에는 덴서티라는 제품이 미국 FDA 승인이 이제 대기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FDA 승인과 함께 일본 쪽에서도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용 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선진국들이 그나마 미국, 일본 그리고 인구에 굉장히 많은 중국 쪽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인데, 이 세 나라
나라를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미용 의료기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미용 의료기기 ETF 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좀 눈높이를 높여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도 대략 7월 중순, 7월 초부터 꾸준히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을 찍고 살짝 12,800원 정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략 12,000원 초반대 매수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는 큰 의미는 없지만 좀 짧게 잡아서 대략 15,000원 선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래쪽으로 만약에 11,000원 선, 요 11,000원 선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좀 호재라든지 기사를 살펴보실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핌스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목하는 라이징 포인트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도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부 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월과 불과 말은 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 부분에는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시장 안에서 OLED 부분의 확대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본다면 핌스는 일단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의 신규 폴더블 시리즈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또 9월에는 아이폰 신작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성장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보통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을 볼 때는 크게 첫 번째는 이제 TV 시장 확대가 일단 보이면 OLED가 일단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판매량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는 일단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금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삼성에서 이제 폴더블폰 관련돼서 일단 신제품들이 나왔는데 시장 안에서는 약간 좀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 합니다만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중국이라든지 하는 쪽에서 일단 폴더블 관련된 신제품들이 계속 쏟아질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OLED 시장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찾아본다면 자동차에서의 어떤 OLED의 어떤 채택률 자체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 한 집에 한 두 대 정도 자동차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OLED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스마트폰이라든지 하는 부분보다도 더욱더 효과 자체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의 침투율 자체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 OLED, 뭐 이제는 조금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가격적인 전략은 어디까지 눈높이 높여볼까요? 예, 차트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핌스의 경우에는 주가 많이 하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회복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등하고 있는 부분은 이전에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았던 가격권에서 일단 반등 하고 있고 최근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전 상승폭 대비해서 61.8% 지점에서 반등을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한 2만 500원까지 상승은 충분히 열어두고 보셔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손절 가격은 16,3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중현 파트너 이오테크닉스 김병수 PB의 JCS 메디컬 강준혁 파트의 핌스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강준혁 와우네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제이스코어 홀딩스입니다. 회계 법인과 함께 필리핀 디나가트 니켈 광산 가치 평가를 위해서 현지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며 시간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8%까지 상승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대창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낙폭이 깊었습니다. 대창은 2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살짝 오르고 있습니다.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위는 인트론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보툴리늄 톡신 대체 신규 소재를 국제 화장품 원료에 등록했다고 밝히며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장중 27%까지 상승하며 고점을 형성했지만 윗골이 길게 달면서 9%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갑니다. 4%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로 오늘 장중 마이너스 16%까지 낙폭을 키웠지만 아랫골이 달면서 1%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70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며 거래량 1위 기록 중인데요. 8%까지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장 마감 후 나온 셀트리온 그룹 합병 공시가 나왔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사 합병으로 셀트리온 제약은 제외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3%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합병의 핵심으로 꼽혔던 셀트리온 제약이 제외되면서 그 이유와 주가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의 제외 배경 그리고 향후 2차로 인수될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슈가 이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더 자세한 얘기는 지금 유튜브에 그 셀트리온 그룹에서 그 공식적으로 그 생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합병 그 발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합병에 이제 제외가 돼서 그게 그럼 악재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그렇게 치면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냐라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만 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온 내용들 바탕으로 좀 보면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계획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했고 그거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해외 총괄,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국내 총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그 케미컬 의약품도 같이 했는데 이거를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합친 거니까 바이오 의약품 개발 생산 판매는 셀트리온이 다 합병법인이 다 몰아주고 그리고 케미컬 의약품 생산 개발 판매는 셀트리온 제약으로 다 몰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호재냐 악재냐라기보다는 그냥 방금도 말씀드린 경영상의 효율화를 위한 좀 그룹사의 판단이었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의약품이랑 케미컬 의약품이에요.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좀 본격적 임상도 들어가고 이런 소위 말한 바이오 회사고요. 케미컬 의약품들은 이제 그냥 이제 소위 말한 제약회사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케미컬 회사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부터는 P 곱하기 Q 빼기 C 그냥 전통적인 그 제조업 그 플로우를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하면 되고 셀트리온의 합병 법인은 이제 그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 그걸로 이제 가치 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어쨌든 이제 합병을 하는 건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잖아요. 이 두 개가 이제 합병 비율이 나왔는데 셀트리온 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 비율이 1:0.44니까 이거를 이제 환산을 해보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통주 한 2.2개? 한 2개라고 치고 이거를 셀트리온 보통주 1개로 좀 바꿔준다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헤지 펀드들은 이제 롱숏 그 전략도 충분히 구사할 수 있지만 그래봐야 어차피 합병은 이제 지금 당장 내일부터 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트리지가 발생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자체가 무조건 나쁜 일이니까 오늘 내일부터 무조건 하락한다 내지는 이거 무조건 호재니까 내일 무조건 오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부터 셀트리온의 합병 법인은 이제 바이오 회사의 밸류에이션 평가로 이제 가치 평가로 해야 되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제약 회사의 가치 평가법으로 이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호재 악재로 나누기보다는 경영상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3기 의비 보겠습니다. 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26%대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무상증자 모멘텀 좀 연속성 있게 봐도 될까요? 네, 오늘 좀 시장의 간택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도 오늘 매매를 하기도 했는데 무상증자가 호재였다기보다는
오늘 이제 아까 제가 저쪽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을 보셨으면 이제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다 폭락을 했지만 폭락해서 거기에서 자금이 고여 있지 않았고 그 자금들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갔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2차전지 섹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던 와중에 한 9시 30분에 이제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니까 2차전지 지금 섹터 좋은데 무상증자 호재는 그날 장중에 바로 반응을 하는 그런 재료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300%짜리 무상증자니까 고배율짜리 무상증자네. 이 정도면 오늘 충분히 자금이 돌 수 있겠다. 이런 수급 이런 생각으로 오늘 조금 급등이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그렇다면 이제 3기 EV의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지느냐? 사실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 그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단발성으로 보는 게 맞고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은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본토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상해 지수 0.4% 상승, 선전은 0.6% 상승입니다. 마감을 앞둔 항셍 지수도 마감이 다가오자 하락폭을 줄이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확대와 투자 촉진 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란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또다시 경제 활성화를 천명한 건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걸림돌로 지목되자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서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유럽 증시로 넘어갑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일제히 하락 출발했습니다. 닥스 지수 0.59% 하락 출발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나토의 연간 국방비 지출 목표인 국내 총생산 2% 조항을 삭제해 논란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중국 등과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숄츠 총리가 약속했던 2% 초과 달성 목표를 슬그머니 지운 건데요. 최근 수년 동안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어겨서 회원국들의 비판을 받아온 독일이 이번에도 나토 합의에서 이탈했습니다. 독일의 이탈에 나토의 대러시아 정책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관련 동향 꾸준히 따라가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깨끗 지수도 확인해 봅니다. 깨끗 역시 0.5%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